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자주 못하는 계절이 왔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간만에 조금 따뜻해서 연습파크에 놀러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면서 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탈 수 있더라도 마스크 꼭 하고 그렇게 타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겨울에 탈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부상을 쉽게 입어요. 그래서 먼저 타기 전에 준비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발목이나 뭐 발목 이렇게 풀어주는 거,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예? 어깨나 이런 데도 쭉쭉 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다 풀어주고 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손이 시려우니까 장갑을 끼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체온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손이 가장 시렵고 손이 굳어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어쨌든 준비 운동을 미리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파크를 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워서 몸이 움츠러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좀 많이 달궈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그때 이제 트릭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쭉 운동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되게 소홀히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뭐 이런 전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스트레칭을 많이 하죠.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이 몸이 자연스럽고 인대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처음 탈 때는, 연습할 때는 몸을 많이 풀어주고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나 겨울에는 이 스쿠터 부품들이 다 이제 얼죠. 말 그대로 추우니까 금속이지만 얼어버려요. 얼어서 특히 우레탄은 이제 고무 재질이니까 고무 성분이 있어서 딱딱해집니다. 우레탄이 굳어서. 그러면 우레탄이 딱딱해지니까 옆으로 충격을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크랙이 나요. 크랙이. 네, 이렇게 우레탄이 이렇게 벌어져서 떨어지게 되죠. 물론 싼 제품들일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이런 본딩이 제대로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예, 뭐 좋은 회사 제품들도 겨울에는 좀 충격을 잘못 주면, 잘못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테일립 뭐 브라이 뭐 이런 기술들 할 때 바퀴가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똑바로 이렇게 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면, 자꾸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다 금속으로 돼 있지만 원래 타다 보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렴한 제품들 중에 가장 많이 망가지는 부품이 포크예요. 포크 중간이 뭐 잘라진다던가, 예, 이 포크가 휘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들이 저렴하긴 하지만 저렴한 거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타셔야 돼요. 타다가 뭐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높아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 재료가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베어링도 물기가 있는 곳에서 탔으면 꼭 정비를 해서 베어링을 한번 싹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그리스를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물기가 이제 겨울 되면 얼겠죠.
얼게 되면 안에 베어링이 잘 돌지도 않고 그 안에서 베어링에 묻었던 물기가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면서 베어링 구슬이 망가집니다. 안에서 뭐 좀 일주일 정도 방치를 했다 그러면 녹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과는 접촉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 오는 날 혹시 탔다 그러면 베어링은 무조건 바로 정비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도 한 번씩 분해를 해서 싹 정비를 해주고 꼭 타기 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타세요. 바퀴 뭐 이렇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찍혀 있죠. 그래서 혹시나 타러 나갔는데 갈라진 거를 발견하면은 몇 번 못 타고 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꼭 확인을 해주고 겨울에는 그렇게 타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연수파크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아, 여기 동민이하고 동현이 친구가 타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초급 기술은 아니고 테일립을 할 줄 아는 친구들, 땅에서 뭐 공잡, 에어캐치를 할 줄 안다던가 박스 점프대 같은 데서 이제 공잡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술이 바로 힙 리와인드입니다. 리와인드 한 번, 두 번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테일립 리와인드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동현이하고 동민이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선 동현이가 모션 간단하게 땅에서 완전 놀랬어. 나 순간 여긴 줄 알고 완전 놀랬어. 잘 빠지세요 이거. 그치? 내 순간 깜짝 놀랐어. 진짜 여기 떨어지는 줄 알고. 깜짝이야. 여기 저번에 여기 발이 그냥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아 위험해.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이 느낌 알지? 뭔가 이렇게 네. 했는데 뒤로 쑥 들어가는 느낌. 네. 방송사고 날 뻔했네. 아무튼 동현이가 모션만 그냥 바닥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 거예요. 모션만 휩을 하고 발로 탁. 이게 외국 친구들을 보면은 다 달라요. 발바닥으로 치는 친구도 있고 이 발옆 옆날을 차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동현이는 어쨌든 저도 그렇고 발바닥이 연습해보니까 발바닥이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발로 미는 거는 저거는 어쨌든 테일립 동작이에요. 테일립을 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탁. 네. 근데 여기서 동현이가 이제 자기의 느낌을 알려줄 거예요. 성공한 지 이틀밖에 안 됐대. 동현이가 간단히 내가 봤을 때는 테일립을 해서 그냥 발로 차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자, 찰 때 포인트. 찰 때 포인트는 공중에서 테일립을 빨리 잡고 빨리 차야 한다? 정확히 네. 공잡을 할 줄 알아야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테일립을 여기서 붕 띄었을 때 에어를 띄었을 때 공잡이 돼야 돼요. 이 기술을 하려면 공잡이 안 되면 땅잡이면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거는 레벨이 조금 있는 완전 상급 기술도 아니고 중급도 아니지만 외국 친구들 기준으로는 중급도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급보다는 조금 어려운 중급 정도 기술인데 저도 예전부터 많이 연습하다가 이건 뭐 발등도 찍히고 뭐 그랬는데 쉽게 발바닥으로 탁. 그래서 손은 핸들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살짝 내려줘야 차면서 동시에 차면서 살짝 내려줘야지 이게 데크가 빨리 돌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타는 모습을 보고 슬로우로 제가 또 편집을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한 번에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제 스쿠터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 정도 뭐 어쨌든 자기가 최대한 높이 뛸 수 있는 높이만큼 뛰어서 이렇게 돌아오면 발로 탕 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탕 차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가죠. 차도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평, 어느 정도는 수평이 돼야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동민이가 들고 있어봐. 데크 좀 들고 있어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잖아요. 차면 여기로 왔을 때 발로 탕 했을 때 바가 어느 정도는 수평이 돼야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차기만 하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렇죠?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핀 상태에서 딱 쳐야 되죠. 정점에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걸 돌릴 때 바가 발을 차는 순간에 수평은 돼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반대쪽으로 발로 차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힙 리와인드를 찍어봤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테일립을 공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번 저한테 뭐 따로 팸에도 보내고 유튜브에 댓글도 수시로 계속 다는데, 기본적으로 호흡을 못하면, 예, 지금도 펌핑도 다 호흡이에요. 호핑 이걸 제대로 못하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제대로 기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술을 하고 싶으면 테일립을 되게 안정적으로 높게 띄어서 공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오늘 알려준 팁대로 하시면 금방 탈 거예요. 오늘 동현이랑 동민이가 이렇게 알려줘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영상 찍어봤고요.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뭐 발에 잘못 맞고 이러면 아플 수도 있고 뼈가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 조금 이제 날씨 따뜻할 때 연습하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 괜찮아. 실수해도 상관없어. 딱 보면 이런 거 하려면 진짜 높이 들어야 돼. 그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밑에야.